다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영성체를 하는 우리 아홉 명의 친구들, 너희들이 주인공이란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행복하네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성체가 뭐예요? 자, 예수님의 몸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답을 알려주면 예수님의 몸을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죠. 네. 영성체를 계기로 성가정 이루시는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을 떠올리고 처음을 상기하는 것은 오늘 복음의 뜻과도 맞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겸손하려면 첫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되고 익숙해 나는 여기에 관해서 프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첫 마음을 잃은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지요. 겸손하다는 것은 처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로운 공기로 채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첫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라고 이 아이들의 처음을 위하여서 이 미사 중 함께 정성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예,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의 부모로서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합당하게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도드리고 복음 선포의 임무를 다하며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 겸손하게 정하여 자녀들의 바람을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찰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같이 간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애썼죠? 네, 드세요 부인들. 시간은 얼마 안 조금만 시간 좀 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인공들 누구부터 하나? 하나, 둘, 셋, 자, 오늘 기분 좋아요? 네.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인데 기분 좋아? 영성체 예식. 네, 첫 영성체 한 날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첫 영성체 날이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재밌게 잘 즐겼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면담 때 말씀드렸지만 가정교리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계속 복이 이어지고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한마디 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복상 내일부터 새벽 이사 때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천원성태를 1년 동안 교리했는데 행복했대네요. 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뽑으셨네요. 네. 매사에 감사. 매사에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 잘 공부하라. 영주.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네요.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몰라.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됐네요. 네, 무엇을? 천년만년 있어도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 천년만년이 지나도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네요. 네.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부모님? 아, 기뻐하겠습니다래요. 네, 무엇을? 응? 뭐하지? 괜찮아요. 기다려줄게요. 행복했습니다라네요. 네. 가족이랑 행복했습니다. 아, 가정교리 하는 동안 가족이랑 행복했어요. 매일마당 숙제했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네요. 좁은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고요. 네. 넓은 의미에서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언제나 행복한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행복했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전 아, 네. 첫 영수를 준비한 2019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뿌듯했습니다. 나 뿌듯했습니다래요. 네. 시작이니까 끝까지 기도해야죠. 네. 아, 왜요?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급보면 안 되죠. 왜요? 그냥요. 그냥. 네, 아, 그냥. 그냥. 아, 이유가 그냥.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랬네요. 네.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네. 성가정이 되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 봄수 부모님께 인사.